우리는 사람을 볼때 외모나 조건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능력을 높이 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돈과 권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사울 왕은 완전한 왕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실패하자 사무엘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이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폭군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소문이 난다면 자신도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말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에 도착하자 그곳의 장로들이 떨면서 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몰래 이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된다면 장로들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안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하시죠.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인 엘리압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 사울과 같이 외모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좋았습니다. 사울을 대체하기에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새는 다른 아들들을 보여주었지만 일곱 명의 아들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실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아들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일곱 명의 아들이 전부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새는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 막내를 불러오게 되죠.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외적으로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이 막내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된 길, 구원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으로 강해 보이고 우리는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외면을 포장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이 우리 중심의 아름다움을 키워서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의 굶주린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나라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나라가 변하고 국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피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